바다인 것처럼 그렇죠. 바다인 것처럼 만들어줘야죠. 조건을. 네, 조건을 만들어주죠. 꼬막을 헷갈리게 하는 거네, 약간. 그렇죠. 그리고 얘는 뻘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얘는 네네. 다시 먹고 또 뱉어내면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 망을 이용해요. 그래서 망을 뻘이 가라앉게끔 뻘을 가라앉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담가주면 돼요. 뻘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계속 마시고 뻘은 밑으로 내요. 제가 숟가락은 안 담가도 돼요, 거기? 아, 숟가락은 안 담가도 돼요. 얘 자체가 스테인이잖아요. 아~ 네, 안 담가도 됩니다. 얘 그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담가놓고 뚜껑 닫으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그렇죠, 밤이죠. 얘를 조금 더 조건을 맞추려면 네.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차가운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연상해서 계속 활동을 해요. 아니 근데 이 상태를 얼마나 둬야 되는지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두면 돼요. 더 이상 뭐 둘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쉽네요. 해감하는 방법이. 그렇죠. 쉬워요. 해감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팁은 없습니까? 해감을 빨리 하는 것보다 해감을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한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막 억지로 한다는 것은 얘한테 무리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전 셰프님 같았으면 아 그런 방법 없어요라고 끝났을 텐데 해감을 빨리 하는 것보다 해감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 근데 아니 양 셰프님 이야기하면은 뭔가 믿음이 훅훅 가. 아,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산에서. 해감을 했습니다. 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담가놓은 건데 잘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불순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 뻘이 많네 네. 밑에 불순물이랑. 다 토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또 있어요? 네, 그럼요. 그냥 완벽하게. 제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의 비법이 나오는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아주 조심스러우세요, 지금. 여기 뭔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아하! 정답! 물 반, 청주 반.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 정답! 물 반, 식초 반.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물 반, 식초 반. 오, 뭐야, 오늘 봐. 2관왕인데, 2관왕. 네, 물 반, 식초 반은 아니고. 아니에요? 얘는 이제 물 10으로 보면 식초는 1. 그래서 식초 1, 반반이 아니고. 예, 10배. 식초 하나, 물 10개.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물을 있어요? 네. 맹물이죠, 그거? 맹물이죠? 얘가 이제 식초를 10배를. 자, 이것들을 희석시킨 거예요. 그럼 그 배가 만들었던까지 마지막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씻을 거예요. 네, 맞아요. 씻을 때 하는데 먼저 여기에서 한 20초 내지 30초 정도 담가놔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나와. 아니 저 같아도 식초물에 담그놓으면 저도 토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죽어버려. 아, 그러니까 그렇죠. 빠르게 손질해서 씻어줘야 돼. 이렇게 씻어주면 얘 껍질이 더 하얘져요. 아,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 얘가 이제 맑은 물이 나오면 세네 번 정도 해주면. 사실 저기 꼬막 벽에 씹는 것 때문에 못 사먹고 그래서 아예 사먹는다. 사실은 꼬막은 절대 물에 담가놔서 토해내고 두 번째 저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럼 거의 한 70분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저것 때문에 사먹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꼬막을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켜 먹으면 이제 한 접시거든요. 맞아요. 한 접시 3만 원씩. 3만 원. 너무 비싸.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한 접시 3만 원. 근데 다 됐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데치나요? 데칠 거예요. 데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또 있구나, 비법이. 이거 진짜 꼭 배워놔야 됩니다. 자, 이거 꼬막만 잘 삶아도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은 뭐 네. 그냥 드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막 숙회. 네. 이게 그냥 까서 그냥 드시면 돼요. 진짜 맛있죠. 네. 짭조름하고. 자, 그럼 이제 삶을 때 또 어떤 방법, 비법. 자,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여기다가 맛술을 먼저 넣을 거예요. 오, 맛술. 맛술을요? 맛술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네. 얘가 비린 맛이 남아 있어요. 그 비린 맛도 없앤 뿐만 아니라 얘가 부드러워져 살도. 맛술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청배를 끓여서 설탕을 넣는 게 맛술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맛술은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저희 만약에 집에 청주가 남았다. 그럼 끓여갖고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맛술이 되는 거예요. 네. 셰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에 버릴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천 셰프님께서 코웃음을 지셨어요. 셰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에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천 셰프님 삐졌어요, 지금. 셰프님 아시죠? 제 마음. 알아요. 아니, 다 알아요. 다 제 포인트만 적었다는 거 다 알아요. 끓이잖아요. 네. 끓이면 이제 팔팔 끓을 거예요. 끓이는데 다시 이 물을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 왜요? 어? 물을 들어간 또 왜 물로 넣어요? 얘 꼬막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네. 꼬막이 먼저 들어가는 게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많이 과도하게 오버쿡이 돼버려요. 전체적인 온도를 네. 평준화시키기 그쵸?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꼬막이 익기 위해서 끓으면 물을 넣어줘요. 한숨 죽어요. 네. 두 상태에서 이렇게 온도에 비슷한 상태에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요리의 디테일이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저어줘야 돼요. 아, 저어줘야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 한쪽 방향으로. 그것도 혹시 속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한쪽 방향으로 안 저어주면 폐주가 있어요, 폐주가. 양쪽 다 붙어 있어. 아, 예.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돼? 벌리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달라붙어요. 다 붙어 있으니까 한쪽에는 포기를 해야 돼. 아. 근데 이렇게 돌려주면 한쪽 방향에만 살이 붙어요. 아. 네, 폐주가 붙어 있어요. 한쪽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살이 한쪽 방향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빈 껍질만 네. 남게 되죠. 버리는 게 더 적어집니다. 아,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거의 꼬막 요리의 반은 해감. 맞아요. 그리고 반은 삶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얘가 저으면 벌어져요, 익으면. 네. 야, 뜨거우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네. 나 익었다. 그렇죠. 표시를 해주는 건데, 얘가 이제 완숙으로 익히느냐, 반숙으로 익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왜 너무 완숙이냐? 너무 질겨지나요? 완숙이면? 많이 질겨지죠. 이렇게 돌려서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돌아지면 불을 끄고 해주면, 건져주면 반숙.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다섯, 여섯 개, 여기가 아니고 10개 정도가 벌어지면 완숙. 네. 맞아요. 어패류 같은 경우는 너무 익히면 또 질겨지잖아요. 그쵸, 질겨지죠. 반숙으로 익혀서 먹었을 때가 향이라든지 맛이 좋아져요. 아, 반숙이. 네. 약간 그리고 뭔가 고기로 표현하면 육즙같이 뭔가 이렇게 딱. 그렇죠, 좀 레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얘가 완숙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완숙을 하냐. 이걸 좀 오래 두고 먹고 싶어. 그럼 완숙을 해야지. 아, 오래 두고 먹을 때는? 근데 반숙으로 한 걸 오래 두면요. 비린 맛이 계속 올라가요. 네. 근데 금방 먹을 때는 네. 반숙이 좋아요. 그리고 그냥 찬물에 식히는 게 아니고 그냥 얘 가지고 있는 예열로 좀 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익었을 때 꺼내서 놓으면 예열로 해서 다 익어버려. 찬물로 씻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걸 그렇게 집어먹었던 거구나. 맞아요. 엄마가 찬물로 안 씻어서. 네, 그럼 그 옛날 우리 했던 것처럼 하나씩 먹어볼까요? 드셔보시는데 이거 까는 거 굉장히 쉬워요. 까는 게 이 숟가락만 하나 있으면 돼요. 꽁지를 이렇게 딱 돌려서 까면. 아, 돌려서 까면. 네. 요렇게 막이 탱탱하게 있는 게 반숙. 아, 이쁘다, 이쁘다. 와, 이게. 오, 속이 꽉 찼어. 잘 익었다. 아,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간이 돼 있어. 그니까요. 그니까 옆에서 계속 주워 먹는다니까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요랬을 때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초장을 이렇게 계속 까다가 제가 이거 재료 쓸 재료가 없을 정도로. 야, 네, 그러니까. 바다의 향기 그대로 왔다. 괜찮으면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죠? 진짜 네. 온 가족끼리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까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맛이다. 꼬막이 굉장히 달잖아요. 네. 얘 한자로 쓰면 조개 감자를 써요. 하도 달아. 얘가 꼬막이 달아서 꼬막이 다 바다의 설탕이네요. 와,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 이제 꼬막에는 실제로 이제 단백질 비율과 칼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도란도란 까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양재중 셰프님의 꼬막 3끼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꼬막 무침. 아, 저희 어머니가 해준 꼬막 무침의 비법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사실 꼬막 요리의 대표 주자가 꼬막 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먹고 많이 좋아하는데 잘 안 하게 되는 게 꼬막 무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머님의 비법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렇죠. 간장. 예, 네, 이거 간장 진간장? 들어가고 진간장 네. 들어가고 그냥요. 새우는. 그다음에 색깔 맞추기 위해서 홍고추, 약간 매콤한 거 해서 청양고추 네. 다 넣습니다. 네. 그리고 파, 하얀 부분. 파는 하얀 부분을 넣어요. 네, 다진 거.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들어가요. 고춧가루는 고운 거를 넣어도 되고 거친 거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고운 걸 좀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우리가 비린맛 잡기 위해서 설탕도 들어갑니다. 참기름도 들어가고 깨소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생강즙. 생강즙. 비린내 잡으려고. 네, 비린내를 좀 잡아줘야 돼요. 네. 한돈에도 쓰이고 꼬막에도 쓰이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잘 저어주시고. 아니 왜 음식은 양념 맛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재료들이 쉬워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그냥 올려만 주면 돼요. 아, 여기 얹으면 끝이에요. 얹으면 끝이에요. 네. 방송들에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한 땀 한 땀. 이게 한 땀 한 땀 중요해요. 이거 저 꼬막 무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저는 무조건 사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양념장만 만들어 놓고 가져놓고 까서 찍어 먹고. 까서 찍어 먹고.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세팅할게요. 이대로 뭐 이대로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이 양념장이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다 된 건 줄 알았어요. 네, 저렇게 접시를 옮기다 보면은 만 원짜리 꼬막이 야, 그렇죠? 4만 원, 5만 원짜리 아, 그렇죠. 아, 요 오려고. 그렇죠. 가격 상승시키시려고 네. 지금 옮겨 계시고.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양재중 셰프님의 첫 번째 요리 꼬막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꼬막 뒷부분에 숟가락을 넣어 쉽게 껍데기를 깐다. 양념에 생강즙을 넣어 꼬막의 마지막 잡내를 잡는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꼬막 무침을 검색하세요.